눈이 내리고 찬바람까지 부는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산타버스를 기다리는 손님들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옛날부터 봤는데 지금 오늘 타게 돼서 좋아요. 이곳은 천안 종합터미널. 산타버스에 오르자 운전기사부터 확 시선을 끕니다. 산타 복장을 했는데요. 승객들을 반갑게 맞으며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예쁘게 꾸민 버스 내부. 성탄 분위기가 가득한 모습에 승객들이 좋아합니다. 처음 타봤는데 장식도 예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특별한 산타 버스에 마냥 들뜬 표정인 어린이 승객들.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합니다. 산타가 사는 산타 마을에 온 것 같고요. 너무 좋아요. 산타 버스 기사인 최영형 씨. 해마다 사비 200만 원을 들여 버스 내부를 성탄 분위기로 장식하는데요. 이렇게 하길 벌써 21년째. 12월 한 달 동안 짝수 날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합니다. 이제 각박한 세상에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해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이 산타 버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객들은 십시일반으로 너도 나도 사랑의 모금함에 정성을 담는데요. 그동안 모아진 기부금이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손자와 함께 탄 할머니는 기부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일부러 2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기사님이 너무 대단하셔서 이걸 타보고 싶었어요. 손자 가르쳐주려고. 그랬더니 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버스 안 곳곳에는 승객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글을 쓸 수 있는 메모지도 붙어 있는데요. 어린 학생은 먼 장래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써봅니다. 산타 할아버지 수의사 되게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꼭 저희 조카 수의사 되게 해주세요. 천안 종합터미널에서 광덕사까지 다니는 산타 버스. 최영현 기사가 덕담도 건넵니다.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산타 버스를 타려고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승객도 있습니다. 정말 무슨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 기분이 힐링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좋습니다. 내년에 무사고 28년을 맞는 산타 버스 기사. 새해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대박 한번 맞으세요. 천안의 또 다른 명물이 된 산타버스는 성탄 전야인 24일까지 다닙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색적인 산타버스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특별한 유황과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박혜란입니다.